하이티 하면은 개발도상국가, 뭐 지진이 나갖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던 나라,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어느 경제 저격수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 일명 이제 서방국가 잘 나가는 국가, 경찰국가 이런 애들이 자원은 좀 풍부하지만 어떤 이런 사회 구축망이 좀 이렇게 결여된 일명 제3국가로 가서 너희들한테 뭐를 해주고 댐을 건설해주고 뭐를 건설해주고 우리 나라처럼 잘 살게 부유국가로 만들어줄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건설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도움을 주겠다라는 애들이 뭐 측량하는 애들 건축을 하는 애들 전부 다 가갖고 그 나라의 빚만 계속 짓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 집 짓고 있는데 돈이 없는데 모자른데 내가 돈 빌려주고 이거 건축하는데 돈을 그 건축자들도 다 알려줄게 해놓고 건축을 조금 시작하다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시간을 막 끌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집에도 못 살고 밖에서 나가서 살기 때문에 엄청난 뭐 빚을 떠안게 되는 거죠.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폭로한 책이 어느 경제 저격수의 고백이라는 책인데 하이티도 이제 별반 다르지 않고 여기에서는 이제 조지 소로스라는 녀석이 상당히 악행을 저지른 걸로 해갖고 국제 뭐 사법재판소에 뭐 이름이 올라와 있고 뿐만 아니라 참 그 힐러리라는 분의 이름을 이제 킬러리라고 이제 이름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연결돼갖고는 사망을 했더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지금 아주 참혹한 것은 그 아드레노크롬이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그 이게 제가 책으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도 행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엄청난 그 집단에서 벌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 지금 러시아도 이제 어느 나라와 전쟁을 벌일 건데 사실은 거기서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 전쟁이 아동 인신매매로 이제 잡혀간 아이들을 이제 구출하고 동시에 거기서 하여튼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을 벌어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푸틴이 또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겠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도 좀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뭐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가져왔고요. 그 뜨거운 역사 뜨거운 진실 추악한 역사인가 그 책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추악한 진실 뜨거운 역사라는 책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상당히 이제 흑우드라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는데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김성아 선생님은 제가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가 어디가 됐든 다 쫓아오셔서 듣는 분인데 상당히 훌륭하더라. 저렇게 이제 루골요드라는 것도 본인이 직접 만드셔서 대비를 하시면 어떤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가헤르츠 각 단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유 죄송합니다. 요드를 태우는 기가헤르츠도 있다. 찹쌀 누룽지를 어떤 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게 무슨 가공이 된 거라 뭐 몸에 해롭지 않을까라는데 그냥 누룽지 자체예요. 찹쌀 누룽지. 뭐 저기다 뭐 이상한 거를 이제 첨부하고 그런 건 없고 요즘 같은 때 이제 이런 누룽지를 많이 시장하실 때 드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거 오트밀크 선물을 받아갖고 제가 한번 좀 제가 의도적으로 먹은 건 아니고 이제 먹게 됐는데 아 상당히 먹을 때마다 거부감이 들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몸에 이제 치명적인 독소로서 작용하는 것들이 이제 있더라. 그래서 야야 오트밀 먹으면 건강하던데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는 않을까. 그 제가 이버멕틴 위험성에 대해서 뭐 올렸던 영상이 이제 또 돌아다녔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런 백신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방에도 간 것 같은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많이 웃어갖고 거기서 아 자기는 끝까지 이거 이버멕틴을 고수할 거고 그러니까 이버멕틴 먹은 그러니까 발명한 사람한테 이제 절을 하면서 이제 농약도 먹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농약의 원리가 뭐냐? 얘네들이 기생충도 죽이고 해충도 죽이고 무슨 그 식물들도 그 나쁜 식물들도 죽이고 하니까 그걸 먹으면 야 세상에 저는 순간적으로 야 이래서 이게 아무리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다 통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어떤 첩자일 수도 있고 저는 모르겠어요. 뭐 누가 합니까? 댓글 다는 거 누구나 찍하니 달 수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그 농약을 마셔갖고 그 자기 기생충 몸 안에 있는 걸 죽이겠다라는 발상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여튼 배꼽 잡고 아침부터 계속 웃었는데 너무 황당해서 웃으시는 분도 있을 건데 하여튼 재밌더라. 그저 얼마나 몸에 그 해로우면 넘벌링을 해서 자 4번은 그 농약을 뿌린 넘벌링이다, 8번은 유전자 변형 넘벌링이다, 9번은 유기농이다 이렇게 나눴겠냐고. 얼마나 몸에 해를 주면. 근데 이제 그 작물을 기를 때 막 그 마스크 같은 거 쓰고 뿌리고 하잖아요. 아 그게 기생충도 죽여주고 뭐 나쁜 거 다 죽여주는데 왜 마스크 쓰고 농약 뿌릴 때 그렇게 하겠나요? 그래서 저 역시 플레럴스다. 플레럴스 알아들은 분들은 조금 이런 허무맹랑한 행위는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수곡선이라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평선. 항상 수평선은 그 직진이다. 뭐 꺾이는 데가 없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꺾이는 사진 갖고 오는 사람인데 그거는 볼록 렌즈를 껴갖고 사진을 찍으면 그래요. 뭐 이거 땅을 찍어도 그렇게 나와. 조금만 올라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변형된 그게 아니고 그냥 진실을 측정했을 때 물은 절대 자연적으로 커브를 틀지 않는다. 튼다 그러면은 과연 몇 킬로 갈 때마다 얼마의 하강이 일어나는지 말해봐라 하면 못 말해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구는 둥글다 그러는데 바다에 하여튼 물이 70%를 차지한다. 70%의 어떤 그 합당하는 커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이게 너무나도 쉬운.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냥 거짓말도 허무맹랑한. 좀 전에 뭐 농약을 마셔갖고 자기의 그 기생충을 다 살해하게 이렇게 없애겠다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이런 터무니없는 지구가 둥글다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계속 큰 소리로 좀 배웠다라는 사람들이 떠드니까 야 그렇다 그렇다 저들은 똑똑하니까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가 이렇게 되더라라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지구가 여러분들 정말 그 과학에서 뭐 주장하는 데 360도 동그랗다 그러면은 이 플레럴스 평평지구는 1초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단 1초.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둥근 거를 평평하다 그러는데 이분이 자꾸 이제 뭐 어떤 핸드사인이라든가 뭐 사실 이거 말하려고 이제 갖고 온 건 아니고 어떤 뭐 투어를 하다 보면은 온도가 너무 급감하게 떨어져 갖고 있는데 야, 그 콧물이 줄줄줄줄줄 흘러나오는데 그거를 막 옷에다 문대고 막 뭐 이렇게 제스처 취하는 척하면서 코를 만지면서 또 옷에다 문대고 하는데 아우 진짜 막 속이 울렁울렁 거려갖고. 근데 이분이 이제 과거 그 사타니즘을 신봉하는 사람의 뭐 딸이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요. 근데 얼굴이 너무 닮아갖고
야, 맞다, 맞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제 두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인정할 건 하고, 못할 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 말이. 하지만 이 사람이 그 남성의 어떤 스트럭처, 바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얼굴도 그렇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라는 곳에서 뭐 신성한 나무가 아니라 무슨 지팡이가 아니라 사실은 그 뱀의 목을 누르는 그런 걸로 사용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 뭐 더 퍼프데디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상한 놈이지. 베비 오일을 왜 만병이나 사갖고 그 뭔 짓을 파티를 했다는데, 하여튼 이상한 놈들이 많더라. 근데 그저 제가 존슨 앤 존슨을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된 그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이 그 첫째로 그 아기들 땀띠 나지 말라고 바르는 이제 분말가루 해서 성면이라고 그럴까요? 그 폐에 유해한 물질이 나와갖고 이게 그 회사에서 이제 폐소를 해갖고 징벌적 과징금을 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국적 기업들 하나 뭐 어디 빼놓기 힘들어요. 인체에 유의한 무언가를 이제 왜냐면 이제 케미컬로 만들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인간에게 그 피해를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이제 쿠킹 오일에서 이제 빨간 쪽으로 갈수록 상당히 이제 그 위험도가 높고요. 이제 아래 이제 그린으로 갈수록 보면은 요것만 버터하고 코코넛 오일이 1% 2% 밖에 안 된다.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스핏 유기농 방목을 한 것으로 만든 버터라든가 뭐 이제 코코넛 오일 이런 것은 상당히 인체에 그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지해 놓고 쭉 보세요. 어떤 오일이 위험한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씨 추출해 갖고 나왔다라는 오일들은 식물성 그 기름들은 오히려 상당히 위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좋겠다. 위험도가 상당하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뭐 심혈관계 이런데 뭐 다 문제 생기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닐까. 차라리 튀기는 튀기고 뭐 볶고 뭐 열을 가해서 음식에 변형을 준 거를 드시는 것보다는 자연 자체로. 그 저기 요즘 또 옳은 소리를 잘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흑인 친구인데 그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신의 허브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도 이렇게 와서 이제 뭐 보여주고 하고 막 하더만 좀 부럽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창고를 하나 좀 가지면 어떤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아 그리고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바바라 오닐에 대해서 뭐 그 식초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영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또 반대로 먹으라고 하는 영상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괜히 지웠다. 안 지웠어도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그분이 그 틀린 말이 된 거죠. 왜냐 먹으면 큰일 난다 해놓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실 이제 바바라 오닐이라는 분이 AI로 이렇게 형성해낸 어떤 것일 수도 그러니까 저는 모든 가정예술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하시면 좋은데 그 사과식초는 사실 그 젊음과 상당히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상하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저렇게 이제 대체의학에 좀 뛰어나고 이런 사람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피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깊은 조예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렇게 늙어 보일까라고 했는데 사과식초를 멀리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과를 먹지 말라는 그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먹으면 뭐 잘못된다고. 사람이 웃긴 거죠. 사과 그 옛날에도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하루에 사과 안 하면은 의사가 멀어진다 이런 얘기. 사과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드시면은. 그래서 이제 고혈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고혈압 환자들 사과 하루에 반 개 내지 한 개 빨간 사과 먹으면 고혈압 사라지더라. 유명한 얘기예요. 스타팅 계열 약물 먹고 잘못되지 마시고.
Always the opposite of what media says. 미디어가 말하는 대로 반대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제가 공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구상에 미디어라는 게, TV라는 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코로나라는 걸 알 수가 없었어요. 전혀. 왜냐면은, 실제로도 그러죠? 위험률이 0.0001%인가 아주 소수점 이하로 가갖고, 위험도가 그 정도인데, 그걸 과연 알 수 있었을까요? 설레발을 안 쳤다면은, 뉴스미디어를 동원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뭐를 해라 해라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 턴오프 열 TV가 뭐 이버멕틴 얘기하는데, 아니 나는 그래도 먹을 거야, 농약을 먹을 거야. 에 드셔라. 저는 반대를 안 하잖아요. 당신이 야 이거 나는 뭐 먹어봤더니 좋던데 드세요. 그리고 농약을 아이 나 좀 먹어서 내 몸 안에 기생충을 어떻게 제거하겠다. 그럼 드셔라. 살다 살다 2024년도 가장 나를 웃게 만든 그 말이지 않은가. 이렇게 세상에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별 희한한 사람들도 많고. 아니 어떻게 그 참 상상도 하기 힘든 것을 자기 몸을 대상으로 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아까 전에 무슨 그 전쟁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누가 전적으로 옳고 누가 전적으로 틀리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 그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디 오갈 데 없어 갖고 야 여기서 살아라 정착해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집주인을 지금 내쫓고 그것도 아주 참혹한 이렇게 파괴와 이런 것들 일삼고 있다. 뭐 세상이 정말 그래서 지옥이라 그러는 게 아닌가 이 땅을. 여러분들 이제 국제 협약 뭐 오슬로 뭐 이런 것부터 쭉 보면 이거 강제로 빼앗은 거예요. 강제로 빼앗은 거야. 옛날에는 그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그 땅마저 전부 이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다 빼앗고 거기 있는 사람들마저도 지금 어린이마저도 참혹하게 지금 폭탄을 투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신이 선택했다? 아니죠. 뭐 악마가 선택했다고 하면 맞는 말이겠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교적으로 엮어갖고 뭐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고 잘 돼야 되고 팔레스타인들은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 그럼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도 선택 선민이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폭격 맞아갖고 가야지. 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살면은 그래도 세상이 좀 아름다워지겠다. 이제 뭐 장동건 씨 얘기가 이게 MK 스포츠라는 데서 나왔는데요. 뭐 모를 뭐 4차까지 맞아 후유증으로 밤새 고생했네요. 덥고춥고 한기가 느껴지고 아프고 부쑤시고 통증이 있고 지금은 좀 좋아졌네요. 점심밥 먹고 힘내고 있네요. 같이 백신 맞은 집사람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잘못된 거다. 뭐 아무 증상 없다가 순식간에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그 모든 부분을 다 세세하게 얘기하기는 않겠죠. 분명히 어딘가 뭔가 이상한데 말을 안 하니까 정상이다 안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당사자는 또 어떤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금은보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유명 뭐 어떤 명예 돈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자신의 빚을 지키는데 총력전을 다할 때다 이런 말씀을. 근데 이제 이분이 뭐 돈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좋다라는 걸 다 해도 어떤 차도가 안 보이니까 이런 글을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으로 돌아가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루타치온하고 NaCN 아세틸 시스테인을 그 많이 말씀드렸죠. 아연하고 그 셀레늄. 그 사실 이제 셀레늄이 어떤 키가 됩니다. 셀레늄하고 코엔자임 Q10 정도만 잘 해도 그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텔로미어 CEO가 얼마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왜 이 사람이 느닷없이 무언가를 발표하고 이렇게 됐을까라고 보면, 하여튼 너무나도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특히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보면 놀래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동안이냐. 근데 최근 급격하게 폭삭 늙어버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게 아마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빨리 그게 짧아져 갖고 그러면은 그렇게 폭삭 늙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참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제니퍼 로페즈도 마찬가지죠. 그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최근에 저렇게 변했다 그러는데, 반대로 영노아라는 것도 이제 NMM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한 그 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찍은 영상을 제가 웬만하면 다 봤다고 해야 되는데, NMM이라는 그래서 약을 사 먹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도 돼요. 굶으면 NMM이 나온다. 제 책까지 다 읽어봤어요. 싱클레어 박사가 쓴 책. 그래서 영노화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현대 그 음식 식품들에 첨가된 이런 것들만 적절하게 끊어주고, 적당한 운동 이런 것들만 곁들여줘도 영노화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을 이제 실천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연예인으로서 상당히 이제 젊음에 대한 욕망이나 갈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아드레노크롬이라는 그 불법적인 그런 것도 사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극도의 공포를 느낄 때 이 혈액에 그 아드레날린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그것을 쭉 빼갖고 아주 급격한 공포를 줘갖고요, 그것을 다시 이제 기계로 정화를 해서 일명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피를 마시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아드레노크롬이라는 형태의 구조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 저 어린이를 놀래켜 갖고 뭐 꿈에 나와서 그 몬스터 팩토리인가 그 몬스터 공장인가 그 영화 그 만화 영화를 보면 자꾸 축구공이 나와요. 그 축구공 모양이 아드레노크롬의 화학 공식이다 라고 해서 나온 내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공상과학 소설 같지만은 실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이제 이분도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도 이제 뭐 트랜스 인베스티게이션에서 이제 자주 지목이 되는 샌드라 블록만치나 이제 많이, 샌드라 블록은 한국 그 코리안 베이비 하면서 일명 이제 뭐 포경 수술 하는데 어린이의 그것을 이제 스템셀로 이용을 했다라 그래갖고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위험한 인물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이 뭐 주사 광고를 한번 한 뒤로 80%가 넘는 사람들이 따라서 맞았다라고 하는데, 얘 노래 부를 때 갑자기 한쪽 입술을 좀 아래로 이렇게 치우치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일부러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 주사라는 것을 많이 신봉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을 얻은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저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몸을 보면은 정확하게 참 이제 여성의 그것과 상당히 Hip don't lie, 엉덩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것을 봐도 뭐 무방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오늘 뭐 영상은 딴 건 아니고 너무나도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좀 찍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뭐 기생충을 초과상관 뭐 이 하나 잡자고 초과상관을 다 태우는 격인데, 그거 하셔라. 제가 무서운 점이 그거죠. 하겠다 그러면 하라는 거. 말리지를 않아요. 그냥 알려는 준대니까. 아유 농약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 좋은 건데 먹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상당히 이거 참 기가 찬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욕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